민소매를 못 입고 다니잖아요.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. 근데 네. 못 입고 다니는데 이거는 네. 살짝 가려줘서 어깨를 이렇게 가려주니까 여기도 좀 가늘어 보이고 이제 맞아. 나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좀 타기는 했는데 아우 죄송합니다. 근데 여기도 가려주고 겨드랑이 안 보이고 그래서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우리 코디 한테 66을 준비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55를 입고 있나요? 그래서 좀 껴 보이는데 아니, 사실은 날씬해 보이는데 선생님? 아, 사실은 저는 55도 입고 66도 입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66을 입어야 또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루스해 보이는데 좀 타이트한 거 입으시는 걸 원하시면 66을 입으시면 돼. 제 사이즈에 제가 566을 입으면 55를 입으면 저처럼 이렇게 되고 66을 입으면 반 사이즈 정도. 되고. 그렇지. 반 사이즈 정도. 조금 여유 있게 입으시려면 약간 루즈해 네. 보이게. 루즈해 이렇게 네. 입으셔도 돼요. 그렇지. 그리고 난 저는 이제 좀 시원해 보이라고 제가 한 10년 된 반바지랑 지금 네. 입은 거거든요. 근데 솔직히 나 회사도 이러고 가. 선생님 너무 시원해요. 귀엽다. 진짜 너무 시원해. 반바지도 귀엽네요. 반바지. 이런데 가슴도 안 끼고. 그치. 여기도 안 껴서 너무 시원하고. 제가 오기에는 진짜 여기에 막 선글라스를 계속 막 달고 다녔었거든요. 진짜 여기 안 늘어나더라고요. 여기도 되게 예쁘고 어깨선도 살짝 이렇게 드롭지는데 이게 또 좋았던 게 선생님 어깨가 또 되게 좁아 보이더라고요. 좁아 보여요. 그래서 이 통이 되게 이렇게 딱 좁아 보여요.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선생님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키도 크고 동치도 더 크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딱 좁아 보이는 느낌. 아니 이게 아니, 약간 여리여리해 보여. 여리여리. 옷이 핏이 여리여리해 보여서 네. 지니 씨 뭐 사실 지니 씨야 날씬하긴 하지 뭐 아가씨인데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애기 엄마들이니까 우리는 애엄마들이니까 내 나를 옆에다 세워놔가지고 내가 맨날 사람들이 내가 난자리 그러니까 좀, 난자리 똥장을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우리 엄마들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 찌는 부위가 다 똑같아. 여기가 이렇게 통이 넓어져요. 그죠? 상체가 말랐었어도 아가씨 때하고 달라지는 게 통도 넓어지고 등도 넓어져. 등도 넓어지니까 어깨도 막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 같은데 요거 딱 입으니까 우리 아가씨로 돌아간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좁아 보인다니까요, 선생님. 여리여리하게. 그다음에 요렇게 해도 살짝 루즈하게. 네. 지금 진짜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요, 여러분? 이런 거 없어요. 그리고 일반 마티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재도 좋으면서 그런 디자이너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티셔츠 5종을 지금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 봤는데 아주 잘 입으실 겁니다. 한여름 그냥 돌아가면서 월화수목금 그러니까. 진짜 잘 입으실 거예요. 네. 네, 약간 모임 룩으로 제가 이런 레이스 스커트에다가 연출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네. 이제 월요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에 한두 번 정도는 또 모임 행사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딱 이제 사셔가지고 목걸이 안 하던 거 한번 그 보석함에 한번 보세요. 있을 거예요. 그런 거 예쁘게 그냥 꺼내가지고 하시면 그럼 외출 보기죠. 모임 룩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구매하신 쉬폰 팬츠에다가 이제 매칭을 하시면 맞아. 위아래 그냥 크루즈 룩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입은 것처럼 그냥 뭐 반바지에다가 오. 캐주얼하게 선생님이 오늘 제일 시원해 보인다. 제일 영하네.